아카이누는 과거 해군을 대표했던 구삼대장 중 한 명이었으며 구삼대장 중에서도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카이누는 3대장 시절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흰수염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는데 성공하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정상결전 당시 보여준 퍼포먼스는 확실히 키자루와 아오키지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직을 걸고 펑크하자드에서 아오키지와 대결하였고 결국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는 아직 겨뤄본 적이 없긴 하나 정황상 키자루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아카이누는 최강의 구삼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징병을 통하여 새롭게 해군에 합류하며 신3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로쿠기오 후지토라와 비교하여도 아카이누가 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구3대장 이전에 해군대장으로 활동하며 바다의 균형을 유지했던 센고쿠와 비교하여도 아카이누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어쩌면 앞서갈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센고쿠가 로저마저 인정한 강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역대 해군대장 순위에서 보편적으로 센고쿠가 1위, 아카이누가 2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전성기는 원수 시절, 센고쿠의 전성기는 대장 시절로 추정되고 있기에 대장 시절로만 한정한다면 아카이누보다는 센고쿠가 더 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센고쿠가 해군 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차기 원수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펑크하자드에서 해군 원수직을 걸고 격돌하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무려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섬의 기후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혈투 끝에 결국 아카이누가 아오키지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한 뒤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고 아카이누는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아카이누가 원수가 된 이후에는 일종의 원수 버프를 받으며 대장 시절보다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아카이누는 아오키지라는 강자와 10일간 생사계를 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도 어떠한 해군보다 격렬하게 싸웠기에 단기간의 경험치를 많이 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원피스에서 목숨을 건 혈투나 강자와의 대결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쌓은 아카이누가 자연스럽게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치상 해군대장보다는 해군원수가 더 높은 위치이며 원피스에서 직책과 무력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카이누의 직책이 해군대장에서 원수로 바뀌며 더 강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카이누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마그마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그마그 열매는 모든 악마의 열매 중 파괴력과 살상력만 놓고 보면 단연코 최강의 열매라고 불리며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열매라고 불립니다. 마그마그 열매를 먹게 되면 불마저 태워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되며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불인간 에이스를 태워버리며 불이라고 해서 방심했나 나는 불마저 태워버리는 마그마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능력이 에이스의 상위호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도 매우 뛰어난 인물인데요.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를 사용하여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파괴력을 선보이며 흰수염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며 에이스를 원컵 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방만에 징베를 리타이어 시켜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명구, 견신홍령, 대분화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적진을 태워버리거나 적의 발판을 빼앗기도 하며 용암을 이용하여 분신을 만들어 변수를 창출하는 모습과 견문색 폐기와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이에게 역으로 마그마를 돌려주기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아카이누는 좋은 열매를 잘 활용하며 엄청난 시너지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카이누는 무장색 폐기와 견문색 폐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센고쿠만이 폐왕색 폐기를 소유했다는 설정이 공개되었기에 아카이누는 폐왕색 폐기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이누가 직접적으로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연출되진 않았으나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에이스를 원컵 내버린 것을 보면 아카이누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며 당연히 폐기의 숙련도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마르코와 비스타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기습하였으나 아카이누는 아 폐기 사용자인가 귀찮게 됐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아카이누의 무장색 폐기가 마르코 비스타보다도 몇 수나 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르코와 비스타는 설정상 무장색 폐기의 고수이며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무장색 폐기가 강한 편인 인물들입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견문색 폐기와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카운터치는 모습도 수차례 연출하였기에 견문색 패기 역시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가 해군이 된 이후 로쿠규 후지토라를 포함한 강자들이 대거 유입되긴 하였으나 아오키지, 거프, 센고쿠 등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사실상 해군을 그만두었기에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이 과거의 해군보다 약해질 것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해군본부를 신세계로 이전한 이후 신세계의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였고 원수가 된 이후에도 홀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잡으러 가는 등 말도 안 되는 기행을 보여주며 결국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역대 최강의 해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에 아카이누가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며 어쩌면 거품마저 뛰어넘고 역대 최강의 해군이 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카이누가 얼마나 더 강해질지 지켜보는 건 역시 원피스의 재미 요소 중 하나이며 루피가 어떤 식으로 아카이누라는 벽을 넘을 것인지 보는 것 역시 재밌을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아닌 다른 인물이 아카이누와 대결할 수도 있으며 루피를 제외한 아카이누와 겨루게 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23살 때 해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참고로 키자루와 아카이누가 동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군에 입대하자마자 키자루 아오키지와 함께 훗날 해군을 이끌어갈 강자로 평가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하였으며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군 중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세계의 금기의 첫 단추인 고대문자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오하라의 버스터콜을 파견하였고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아카이누는 오하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하려면 철저하게 만에 하나 저배에 학자가 한 명이라도 숨어있다면 이번 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해. 라고 말하며 민간인이 타고 있는 함선마저 날려버리며 자신의 정의관인 철저한 정의를 보여주며 잔인하고 냉혹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쿠잔의 변덕으로 인하여 결국 아카이누의 우려처럼 한 명의 학자가 살아남게 되었고 그 학자는 훗날 밀지모자일 당에 합류하게 되는 니코 로빈입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와 함께 결국 원피스를 찾아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아카이누의 방식이 과격했긴 하지만 아카이누의 방식대로 오하라의 모든 사람을 처리했더라면 어쩌면 루피는 라프텔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미호크는 흰수염과의 거리를 재보기 위하여 흰수염에게 참격을 날렸으나 다이아몬드 조즈가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기세를 탄 조즈는 곧바로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빙하를 마린포드를 향하여 던져버렸고 거인족들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키자루와 아오키지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해군은 한 차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멋대로 자리를 비우다니 그럼 여기는 누가 지키라는 거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대본화를 사용하여 조즈가 던진 얼음을 녹였고 엄청난 크기의 얼음이 약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본화의 여파가 흰수염에게 떨어졌고 흰수염은 무라쿠모 길이로 용암을 막은 뒤 후 불어서 용암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생일 케이크에 초나 붙이시지 마그마의 송이 라고 말하였고 아카이누는 화려한 장례식은 싫은가 보지 흰수염 이라고 응수하며 아카이누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의 신경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과 조주의 회심의 일격을 간단히 막아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정상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오키지가 얼려놓은 얼음을 밟고 해적들은 해군본부의 만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센고쿠의 작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스쿼드와 접선하였고 스쿼드가 흰수염을 배신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쿼드는 흰수염을 찔러버렸고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전력 흰수염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센고쿠는 아카이누에게 두 번째 작전을 가동하라고 명령하였고 아카이누는 공중을 향하여 유성화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카이누의 주먹이 마치 운석처럼 하늘에서 빗발쳤고 순식간에 마린포드의 만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오키지가 얼려놓은 얼음마저 모조리 녹여버립니다. 또한 모비디코 대부분이 불타버렸고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과 산하 해적단 선원들은 유성화산을 맞고 사망하거나 물에 빠져버리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카이누가 보여준 유성화산은 흰수염의 지진과 함께 원피스 사상 최고의 광역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루피는 아카이누의 유성 화상과 긴 수염의 지진을 보고 신세계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고 생각하며 벽을 느끼기도 할 만큼 유성 화상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이 한수 위에 작전을 보여주며 흰수염 해적단을 상대로 앞서갔으나 루피와 이앙코브, 버기, 크로커다일, 징베 등의 강자들이 갑자기 정상결전에 난입하였고 루피가 엄청난 속도로 만내를 휘저으며 순식간에 해적 측이 전세를 역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마저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해적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세계 최강의 사나이다운 강함을 보이며 전쟁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처음에는 루피를 저지하려 했으나 아오키지가 루피를 추격하는 것을 본 이후 자신은 흰수염을 막으러 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와 아카이누의 마그마그 열매가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는 오랫동안 호강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결국 지병과 노쇠화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피를 토하며 발작을 일으켰고 아카이누는 나 있는 못 속이는구만 흰수염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흰수염에게 명구를 꼽아 넣어버렸고 흰수염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또한 마르코와 조주도 흰수염을 보며 한눈을 팔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군 측으로 승기가 크게 기웁니다. 루피가 종횡무진 활약한 끝에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흰수염도 만족하며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루피는 힘을 합쳐 도주하였고 에이스는 무사히 구출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나타나 흰수염 해적단을 마구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분노한 에이스는 발걸음을 돌려 아카이누에게 당장 그 말 취소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흰수염은 시대의 패배자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 시대의 이름은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이를 간단히 막은 뒤 에이스를 불태워버렸고 자연계라고 해서 방심했나 나는 불을 태우는 마그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카이누는 루피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루피에게 다가갔고 에이스는 루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상황 최고 간부 수준의 강자를 원컵 내버리는 괴랄한 살상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주먹을 정통으로 허용한 에이스는 결국 사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카이누는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징베와 마르코가 이를 막아서며 루피를 죽여버리지는 못합니다.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죽여버리자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흰수염은 침묵하며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거프 역시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곧바로 아카이누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다가갔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거프와 흰수염에게 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거프와 흰수염이 동시에 노린다면 로저라 할지라도 100% 패배할 것이기에 아카이누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센고쿠가 거프를 막았으며 거프가 아카이누를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을 막을 자는 없었고 분노한 흰수염은 아카이누를 죽이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흰수염의 2차전이 시작되었고 흰수염은 아카이누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페이크를 주는데 성공하며 다시 한번 흰수염에게 명구를 꼽아버렸고 흰수염은 무릎을 꿇으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흰수염은 에이스를 떠올리며 두 번의 명구와 얼굴의 절반이 타버리는 엄청난 충격을 건져내며 결국 아카이누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갈라진 지만 사이로 떨어졌고 이때 아카이누가 죽는 듯한 묘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집안을 용암으로 녹여버린 뒤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잡아냈으니 이제는 루피를 잡기 위하여 루피를 맹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루피를 막아서는 징베와 대치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징베를 불태워버렸고 루피는 이때 영구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크로커다일의 도움으로 루피는 위기를 탈출하였고 버기가 우연히 루피와 징베를 잡아내며 루피는 아카이누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아카이누를 막기 위하여 사활을 걸었고 마르코, 비스타, 크로커다일 등 걸출한 강자들이 아카이누를 막아섭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위축되기는커녕 이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고 실제로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간부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용서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전쟁이 기운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적을 추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비와 샹크스의 방해로 인하여 전쟁이 종결되게 되었고 센고쿠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며 정상결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상결전에서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은 아카이노였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을 너무 강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연재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이노가 주인공이면 연재가 1년도 못 가니까 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카이노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고작 1년 만에 원피스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카이노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스트블루 하나컷, 보스들 다 원콤, 알라바스타 스토리 하나컷, 크로커다일 원콤, 하늘섬 스토리 하나컷, 에넬 원콤, 드레스로자 스토리 하나컷, 도플라밍고 원콤, 토트랜드 스토리 10화컷, 카타쿠리 2콤, 빅맘 전신분열 온트메컷, 와노쿠니 스토리 10화컷, 카이도우와의 대결 도중 용암의 신 니카 각성 이후 카이도우 컷 등 실제로 아카이노가 주인공이었다면 스토리가 매우 짧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작가가 인용한 너무 강한 주인공이 아카이노라는 점 역시 아카이노가 원피스를 대표하는 강자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자루는 해군과 세계정부를 지탱하는 핵심 전력인 해군 대장이며 작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군 대장직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정상결전 이전에는 아오키지, 아카이노, 키자루가 해군 대장직을 수행했으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센고쿠가 해군 원수를 그만두게 되었고 해군 원수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차기 해군 원수 자리를 두고 아오키지와 아카이노가 펑크하자드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카이노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하게 되었으며 키자루는 별다른 일 없이 해군 대장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센고쿠, 아오키지, 거프 등의 전력이 이탈되자 전력을 봉황하기 위하여 세계 징병을 통하여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새롭게 영입하였고 현재 해군은 후지토라, 로쿠규, 키자루라는 새로운 3대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징병을 통하여 영입된 인물들이 해군으로서는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군 중장들을 제치고 곧바로 해군 대장이 된 것을 보면 해군의 체계는 철저한 실력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키자루는 수십 년간 무리 없이 해군 대장직을 유지한 것을 보면 키자루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으며 해군 내에서도 해군 원수인 아카이노, 해군 대장 후지토라, 로쿠규, 논외급 강자 거프 센고쿠 정도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자루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번쩍번쩍 열매로 흔히 빛빛 열매라고 불리며 번쩍번쩍 열매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는 열매입니다.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빛인간이기에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진짜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원피스 내에서도 독보적인 속도를 보여줄 것이며 흰수염 로저 거프조차도 키자루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할텐데 상황 최고 간부 2인자급 강자만 되더라도 키자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로 빛의 속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키자루가 분명히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키자루는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속도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정상급 강자들을 상대로도 스피드만큼은 우위인 모습을 여럿 연출하며 현재 원피스에서 단순히 스피드만 놓고 보면 키자루가 1위일 것이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이용하여 8000 경공호, 8지경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며 마치 빛을 레이저 빔이나 폭발물처럼 활용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기도 하며 신체 부위를 빛으로 휘감아 전투에 활용하거나 빛을 이용하여 검이나 총을 만들어 전투에 활용하는 모습도 연출하며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키자루는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는 못했다고 밝혀졌으며 평소에 전투 스타일만 보더라도 패기보다는 악마의 열매를 중점으로 전투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볼살리노군, 넌 능력에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야 라고 말하며 제자의 단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최근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하다는 듯한 말을 하며 키자루의 평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키자루는 강자들과의 대결에서는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키자루는 정상결전에서 마르코가 해루석 수갑을 착용하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유효타를 주지 못하였으며 마르코의 불닭킥을 맞고 날아가 버렸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마르코보다 낮으면 낮지 높아 보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레일리와의 대결에서도 레일리를 제쳐두고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려 했으나 레일리가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제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키자루가 레일리와의 전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에 이 장면만 보고 키자루의 견문색 폐기의 숙련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노세한 제퍼와 레일리와의 대결에서 분명히 자신의 속도가 더 빠르지만 견문색 폐기의 숙련도에서 밀려 호각의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키자루의 약점은 해군대장치고는 낮은 폐기의 숙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매사 능글맞은 성격을 지녔으며 아직까지 전력을 드러낸 적은 없기에 어쩌면 전력을 드러낸다면 폐기의 숙련도 역시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키자루는 과거부터 이상하리만큼 2인자들과 엮여왔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전 로제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와 대립하였으며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 조로와도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인 마르코와 계속하여 겨루었으며 전쟁 막바지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2인자 벤베크맨과 잠시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도 다시 한번 벤베크맨과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키자루는 샹크스, 흰수염 등 적진의 선장과도 합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간단하게 합을 주고받는 것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적진의 선장을 상대한 인물은 키자루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은 아카이노가 담당했으며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는 토트무지카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키자루가 2인자를 상대하는 클리셰를 이어간다면 훗날 밀짚모자 일당과 세계정부의 대결에서 키자루가 조로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검을 만들어내서 전투할 수 있는 인물이며 과거 조로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장본인이기에 조로와 키자루가 맞붙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키자루는 젊은 시절에 해군에 입대하였고 이때 동기로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젊은 시절부터 해군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며 거푸와 센고쿠를 이을 차세대 해군의 스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장교가 된 이후 제파에게 수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많은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중장에 등극하게 되었고 로저와 시키가 충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푸와 센고쿠가 출동하게 되었고 키자루 역시 별다른 활약이 없다가 피셔 타이거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는 대사건이 발생했고 키자루는 곧바로 태양 해적단을 추격하였고 순식간에 태양 해적단의 핵심 멤버인 아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키자루는 대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함께 출동한 스트로베리 소장은 징베에게 털려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키자루가 징베를 칠무에로 추천하며 징베는 훗날 칠무에가 되었습니다. 루피가 샤봉디 제도에서 철룡인을 폭행해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철룡인은 곧바로 해군대장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보였고 키자루는 제가 가죠 곧 돌아오겠습니다 안심하시길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샤봉디 제도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대포를 발포한 이후 그 대포화를 밟은 채로 샤봉디 제도로 날아갔고 환상의 타이밍에 낙하하며 샤봉디 제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 도달하자마자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그 누구도 키자루에게 공격 자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키자루는 등장과 동시에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며 해군대장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어중이 떠중이 해적들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소위 초신성이라고 불리며 개개인의 현상금이 억대가 넘어가는 거물들을 홀로 양악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요. 키자루는 초신성 중 한 명인 바질 호킨스를 마주한 이후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호킨스의 얼굴을 발로 차버렸고 호킨스는 고작 한 대 만에 리타이어됩니다. 그리고 이후 키자루는 스크래치맨 아포와 대결하게 되었고 아포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반토막 내버렸으나 키자루는 손쉽게 몸을 재생한 이후 발차기 한 방만으로 아포를 리타이어 시켜버리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키자루는 초신성 학살쇼를 펼친 이후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가 키자루에게 밀짚모자 일당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키자루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 밀짚모자 일당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키자루에게 호기롭게 덤벼들었으나 당연히 상대가 될 리 없었으며 당시 선장이자 최고 전력인 루피마저 없던 상황이라 밀짚모자 일당은 키자루에게 단 한 대의 유효타도 넣지 못하고 전원 제압되었습니다.
물론 루피가 있었더라도 거푸 손자 도루로 상황을 무마하지 않는 이상 그 당시 루피는 어차피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속도도 키자루보다 훨씬 느렸기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키자루는 루피를 제외하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인물인 조로를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조로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밀진모자 일당은 이를 막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키자루를 막을 리가 없었고 조로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키자루는 밀진모자 일당과 놀아준 것인지 아니면 거포의 손자가 이끌어가는 해적단을 괴멸시키긴 싫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조로를 완벽하게 포박한 이후 조로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레일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밀진모자 일당은 그 틈을 타 도주하였고 키자루는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레일리를 뒤로하고 밀진모자 일당을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베어버렸고 결국 키자루는 밀진모자 일당 추격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난 당신까지 상대하고 싶진 않네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로즈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레일리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키자루에게 인생은 원래 알 수 없다네 키자루군 이라고 말하였고 본격적으로 키자루와 레일리는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호각의 모습으로 괴로웠고 결국 키자루는 레일리와의 대결을 포기하고 해군본부로 돌아간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 키자루와 레일리는 호각이긴 하였으나 레일리가 노쇠한 관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소진되며 키자루에게 밀리는 양상이었기에 끝까지 싸웠더라면 키자루가 이겼을 수도 있으나 키자루 역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키자루가 그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레일리를 체포할 만한 이유는 없었기에 승부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임무를 실패하고 뜬금없이 레일리가 난입하여 자신을 두들겨 패자 분노한 키자루는 자폐족 500명을 한 번에 체포하여 임펠다운에 넘겨버립니다. 에이스가 해군에 붙잡히며 정상결전이 발발하였고 흰수염 해적단과 산하 해적단은 해군본부를 급습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키자루는 역시 흰수염 해적단 대장들 정도면 모두 괴물이구만 얼른 킹을 잡을 수밖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흰수염에게 날아가 8척 경공업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날아와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다짜고짜 킹을 잡을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코아이네 흰수염 해적단 이라고 말했고 이후 마르코가 키자루에게 불닭킥을 꼽아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조금은 더 진지하게 정상결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키자루는 마르코를 전문적으로 마킹하였고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흰수염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고 방심하며 틈을 내줬고 키자루는 승부는 사소한 틈에 결정난다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르코의 복부에 레이저빔을 쏴버리며 마르코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키자루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을 쓸어버리거나 루피를 날려버리는 등 활약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흰수염에게도 유효타를 넣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흰수염 역시 데미지를 입은 듯한 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키자루는 계속하여 해적 잔당을 추적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막바지에 벤베크맨이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섰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꼬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곧바로 루피를 싣고 가는 로우의 잠수선에 8척 경공옥을 날려버렸고 벤베크맨은 제길 더할 셈이었나 라고 당황합니다. 그렇게 둘의 신경전은 1승 1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본부는 해군을 탈퇴한 제파가 다이나스톤을 이용하여 신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막기 위하여 해군대장 키자루를 포함한 버스터코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제파와 키자루는 어느 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호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파는 키자루에게 자네와 나는 과거부터 상성이 안 좋았지 근데 말이야 능력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키자루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키자루 역시 능글맞은 태도로 농담을 하며 사제간의 첫 대결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제파를 제거하기로 결정이 났고 키자루는 제파를 잡기 위해 진지한 모습으로 제파의 앞에 나타났고 해군을 탈퇴한 민간인 아오키지가 스승을 위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제파는 얼음벽을 뒤로 한 채 키자루를 포함한 중장들에게 포위됩니다. 그리고 제파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훈련을 시켜주겠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중한 모습을 보이며
잘 가십시오 제파 선생 이라고 말한 뒤 팔척 경공업을 날려버렸고 결국 제파는 사망합니다. 세계정부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능력을 지닌 우타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엘레지아의 버스토코를 파견하였고 후지토라와 키자루가 엘레지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우타를 잡아들이려고 하였으나 우타의 양아버지였던 샹크스가 이를 가만히 볼 리가 없었고 샹크스는 엄청난 폐황색 폐기를 뿜어내며 키자루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벤베크맨 역시 그때 분명 그만하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우타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우타에게 향했고 결국 샹크스가 나서서 키자루를 제재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합을 주고받게 되었고 키자루는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이를 가볍게 제압한 이후 키자루의 목에 칼을 갖다 대었고 키자루도 그제서야 항복 의사를 밝히며 결국 키자루는 우타를 잡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후 우타가 토트무지카에 의하여 사망했기에 어떻게 보면 키자루는 목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보통 사왕, 해군대장, 사왕 최고 간부들의 서열은 사왕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해군대장, 사왕 최고 간부 순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독자들이 해군대장인 키자루와 사왕 최고 간부들보다는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원수 결정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제껏 보여준 퍼포먼스 차이로 인하여 아오키즈와 아카이누보다는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새롭게 해군대장이 된 로쿠기와 후지토라가 대장치고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키자루 역시 최근에는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 정도면 충분히 비빌 수 있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결전에서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뤘으며 와노쿠니 전쟁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한 마루코와 키자루를 수차례 압박하였으며 간부들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고 폐위감 엠마 사용법을 터득한 조로는 지금 당장 키자루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키자루가 이러한 오명을 떨쳐내려면 이들을 상회하는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아오키즈는 과거 키자루 아카이노와 함께 해군의 최고 전력 3대장이라고 불리운 인물이며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해온 강자입니다. 구3대장은 모두 다른 정의관을 가졌으며 아오키즈는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추구하던 인물이었기에 철저한 정의를 추구하던 아카이노와 자주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기에 딱 동료 사이로만 지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만 아오키즈는 평소에 조금은 해이해진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전시 상황이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정의 자체가 한껏 해이해진 정의인 인물이기에 해군대장치고는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다 잡은 적을 놔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해군 원수직을 놓고 아카이노와 대결하였고 결국 그 대결에서 아카이노에게 패배하며 대장 직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가 해군을 탈퇴하고 아카이노가 해군 원수로 승진하게 되며 구 3대장 체제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으며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새로운 해군대장으로 임명되며 신 3대장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오키즈는 해군을 탈퇴한 이후 잠시 동안 행방이 묘연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아오키즈와 검은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아오키즈가 검은수염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세계정부와 해군에도 전해졌고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호출하며 후잔의 거는 어떻게 되었나 그 거대한 전력이 어둠에 가담하다니 라고 말하며 아오키즈와 검은수염이 힘을 합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펑크하자드에서 아오키즈와 만나게 되자 너 지금 어둠 건 내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넌 대체 뭐하는 놈이냐 쿠잔 이라고 말하며 조커라고 불리며 지하세계에서 악명을 떨치던 도플라밍고조차 쿠잔이 검은수염과 내통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실제로 아오키즈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아오키즈가 검은수염을 돕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며 독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쿠잔이 검은수염 해적단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진 않았으나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푸딩을 납치한 시점을 기점으로 쿠잔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오키즈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며 아오키즈는 현재 사왕 최고 간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오키즈와 기존의 상황 최고 간부들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에 아오키즈는 논외급 상황 최고 간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논외급 상황 최고 간부로는 크로스길드의 최고 전력 미호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소속만 크로스길드와 검은수염 해적단이지 선장과 맞먹는 영향력과 무력을 지녔으며 어떻게 보면 부하라고는 볼 수 없는 인물들이기에 아오키즈와 미호크가 상황 최고 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아오키즈를 보유하게 되면서 당대 최강의 해적단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선장인 티치가 적진의 선장을 마킹해주며 기존의 최고 간부들인 시루, 바제스, 오버 등이 적진의 최고 간부들을 마킹해주게 된다면 적진에서는 아오키즈를 막을 만한 인물이 없어집니다. 또한 아오키즈가 검은수염을 도와 적진의 선장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아오키즈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오키즈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얼음얼음 열매입니다. 아오키즈는 푸른 꿩이라는 뜻이며 아오키즈는 푸른색을 상징하는 해군대장입니다. 그리고 얼음얼음 열매 역시 푸른색을 띠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에 아오키즈와 얼음얼음 열매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즈는 얼음얼음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얼음얼음 열매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플라밍고 정도의 강자도 어렵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아오키즈의 일격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즈는 능력자의 천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다마저 얼려버릴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생성한 헤이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으며 마린포드의 주변을 오조리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 아이스 페잔트백, 아이스타임, 아이스볼, 아이스에이지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 기술 하나하나가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오키즈는 필름 제트에서 1초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산에 버금가는 크기의 방벽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아오키즈는 폐기를 중점으로 전투하는 인물은 아니며 폐기를 활용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폐왕색 폐기를 소유한 인물도 아니라고 밝혀졌기에 아오키즈는 폐기 활용 능력이 본인의 무력에 비하여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오키즈는 해군대장의 오랜 인물이며 세계관에서 최상위권의 무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폐기의 숙련도가 본인의 무력에 비하여 낮더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폐기는 당연히 보유했을 것이며 폐기의 2차 각성을 이뤄낼 정도로는 폐기를 숙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오키즈는 정상결전에서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지진을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공격을 피해내기도 하며 세계의 정점에 오른 인물에게도 폐기를 사용하여 합을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아오키즈는 폐기도 잘 다루는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폐기를 중점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2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확실히 강력한 폐기를 구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오키즈는 해군 3기생 출신인 인물이며 현재 3기생 중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1기생 중 두각을 드러내던 아카이누 키자루와 함께 과거부터 해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물이 될 인재로 주목받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오키즈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거프를 따라다니며 거프에게 많은 신세를 졌으며 거프에게 이것저것 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거프가 로즈 해적단을 토벌하러 갈 때 아오키즈 역시 동행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오키즈는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중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오하라 버스터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세계정부의 명령에 따라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을 토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너무 과도하게 오하라를 공격하고 민간인들마저 학살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오키즈는 난 저 멍청이만큼 할 생각은 없었어 라고 말하며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어쩔 수 없이 해군으로서 자신을 배신한 전 동료 하구아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고 아오키즈는 아이스 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하구아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차마 로빈마저 죽일 수는 없었기에 로빈을 그냥 보내주었고 이는 훗날 원피스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밀지모자일당은 하늘섬에서 에네를 격파한 이후 다시 청해로 돌아오게 되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어느 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군대장 아오키즈를 만나게 되었고 아오키즈의 정체를 알아본 로빈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오키즈가 로빈을 잡으러 왔다고 선포한 뒤 순식간에 로빈을 얼려버렸고 밀지모자일당은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아오키즈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아오키지에게 닿지도 못하였으며 사실상 일척혼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아오키지는 해군 대장이 얼마나 강한 존재이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이 아오키지를 이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아오키지에게 1대1 승부를 제안하였고 아오키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오키지에게 덤벼들었으나 단 한 대의 유효타도 넣지 못하고 아오키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1대1 대결을 제안한 이유가 이거였나,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며 루피가 자신이 질 걸 알면서도 동료만큼은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약속대로 루피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않고 떠나갑니다. 해군이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후 해군은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고 해군본부의 최고전력 아오키지 역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예상대로 흰수염이 마린포드에 나타났고 흰수염은 얼마나 오랜만인가 센고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잘 있겠지 라고 물은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린포드 전체를 뒤집을 만한 크기의 해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센고쿠와 거프조차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비와 헤르메포는 흰수염의 해일이 마린포드를 덮쳐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흰수염이 생성한 해일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아오키지가 없었더라면 흰수염의 해진을 막을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해군본부는 순식간에 수장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가 사용한 아이스에이지는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 현재까지도 아오키지를 상징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해일을 막은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아오키지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다가가 흰수염을 잡아내려 했으나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제지하였고 아오키지는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마린포드 주변의 바다가 모조리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흰수염의 공격을 막고 땅에 떨어지긴 하였으나 순식간에 얼음얼음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몸을 재생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다시 한번 흰수염을 노렸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흰수염의 전신을 얼려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이를 간단하게 파괴하였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모라코모 길이로 아오키지의 복부를 찔렀고 아오키지는 가까스로 정탄은 피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흰수염은 대립을 이어가려 했으나 그 순간 조즈가 나타나 아오키지에게 브릴리언트 펑크를 갈가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흰수염은 조즈에게 아오키지를 맡겨두고 진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조즈는 꽤 오랫동안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발작으로 인하여 결국 조즈가 아오키지와의 대결 도중 한눈을 팔게 되었고 아오키지는 전투는 사소한 틈에 결정나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조즈를 얼려버리며 조즈를 제압하는데 성공하며 해군대장이 확실히 상황 최고 간부보다는 한수 위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해일을 막아선 것과 조즈를 제압한 것 외에도 쏠쏠한 활약을 하였는데요. 아오키지는 루피가 나무를 들고 자신의 앞에 나타나자 너에게 이 스테이지는 조금 이른데 라고 말하며 루피를 막아서기도 하였으며 이후 루피를 완벽하게 제압한 이후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마르코에게 제지당하며 루피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오키지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마르코가 방해를 했더라도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을 텐데 루피가 거포의 손자이기에 굳이 죽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나타나서 정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로와 함께 로우의 잠수선을 추적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센고쿠가 해군 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아카이노와 아오키지가 차기 원수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펑크하자드에서 해군 원수직을 걸고 격돌하게 되었고 아카이노와 아오키지는 무려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섬의 기후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혈투 끝에 결국 아카이노가 아오키지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한 뒤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고 아카이누는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자비를 베풀어 아오키지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며 곧바로 해군을 탈퇴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와 로우 루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도플라밍고는 시저 크라운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펑크하자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보다 한수 위의 실력을 선보이며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모커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전통으로 허용하였고 결국 스모커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갑자기 아우키지가 난입하여 어라라 그 녀석은 내 친구라고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얼음을 깨는 데는 성공했으나 굳이 아오키지와 대결할 필요는 없었으며 아오키지에게 이길 수도 없었기에 스모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 뒤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갑자기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으며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한 이후에도 스모커를 돕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보며 아오키지가 은근히 의리 있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는 스모커의 궁이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아오키지를 불러들여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지 연재를 통하여 아오키지가 실제로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워프워프 열매 능력자인 오거와 함께 사왕 빅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빅맘과 카타쿠리가 없었기에 빅맘 해적단에 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크래커 스무디를 포함한 걸출한 강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오키지는 토트랜드를 너무나도 쉽게 토벌했으며 사왕 최고 간부 크래커를 완벽하게 제압했으며 섬 전체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토트랜드를 급습한 이유는 푸딩을 납치하기 위함으로 밝혀졌으며 아오키지가 푸딩을 납치한 이유는 포네그리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